반갑습니다. 3인 낚시 여러분. 야. 자, 이제 오늘, 여기 신곡항에서 구멍치기를 사실은 좀 해보려고 했어요. 여기 작은 방파제에 보시면, 야, 경치 좋다. 이 작은 방파제에 이렇게 보시면, 구멍치기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. 그런데 파도가 좀 있네. 여기는 그냥 한번 해보면 구멍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되는 그런 자리, 특히 저 포인트. 자, 제가 포인트 한 군데 말씀드릴게. 구멍치기 포인트 신곡항에. 사실 저기 작은 방파제에서는 낚시가 지금은 그렇게 되는 그게 아니에요. 저기는 거의 지금 망상어, 그거밖에 없어요. 쭉한이 정도 이렇게 쭉 걸어오시면 이렇게 보이시죠?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것이 있어. 이렇게. 요 돌멩이를 지나서 바로 여기입니다. 자, 근데 내려가면 안 되는 곳이죠. 에, 내려가면 정말 쑥 들어가는 구멍 하나가 있어요. 미끌림도 거의 없고 파도만 없으면 미끌림도 없는 곳이에요. 저기는 뭐 완전히 뭐라도 계속 나와. 포인트가 첫 번째 테트라 저 주입니다. 정확한 포인트 말씀드리면 테트라 바로 요 V자로 된저 부분, 첫 번째 테트라 V자로 된그 부분 바로 넘어 구멍 하나가 딱 보일 거예요. 여기 넣으면 되겠네라는 그런 구멍이 딱 거기에 놓고 그 표지를 한번 해보세요. 자, 여기 보이시죠? 지금 신곡항 요런 또 플랜카드가 있었네. 나는 처음 봤어. 여기 뭐 그렇게 자주 와도. 자, 여기 오셔가지고 뭐 마음대로 뭐 불법 포획하지 말라고. 여기는 마을 어장이라고. 자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와, 정말 멋있죠? 신곡항. 오늘은 하늘도 더 멋있는 것 같아, 신곡항이.